안녕하시죠. 원신오빠입니다. 아, 오늘도 요즘은 그 경상도 쪽에서 많이 주문이 들어왔네요. 이분은 창원입니다. 창원공단. 요즘은 창원공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창원 그러면 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해시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진해하고 창원은 가까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진해와 창원을 가려면은 바로 건너편인데도 못 가고 돌아서 갔었어요. 구포다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얼마든지 그냥 다닐 수 있는 충분한 다리가 되었죠. 귀걸이가 살짝 보이고요. 귀걸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귀가 살짝 보이네요. 귀걸이는 없고요. 잔머리입니다. 여기는 잔머리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제 스케치를 항상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 결론이 나옵니다. 잔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잔머리가 많아요. 아주 어린 아이는 솜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솜털도 안 난 녀석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새로 자라기 때문에 솜털이죠. 이렇게 뽀얗게 막 올라오지만 그래도 이제 순수하게 이제 잔머리가 좀 많으시면 나이가 그만큼 아직 젊으시다는 뜻입니다. 좋은 행복한 거죠. 잔머리가 많으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런 요런 아주 흩날리는 잔머리 이런 거는 아예 없어지고요. 뽑아져 버리고 있는 머리마저 빠집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여기서 인생 나와서 죄송해요. 이분은 이제 그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 요청이 아니라 그 뭡니까? 제목을 지었어요. 조금 제목이 애매해요. 남자 제목, 남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제목이라 저도 이제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원하시는 요청인데 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그 제목을 붙여드릴 것입니다. 네. 뭐냐고요? 네, 잠시 후에 머리 좀 하고요. 머리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만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뒷머리 이렇게 되고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가닥으로 돼요. 그래야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뭉치는 거. 자, 전형적인 거죠. 전형적인 거리고 여기서 뒤에 여기도 또 잔머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예, 이 앞에 잔머리인데 이렇게 살짝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 앞에 무슨 레슨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제목을 요청하신 제목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남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깜돌이라고 했답니다. 깜돌이. 근데 여자분인데 깜돌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분이 그렇게 정해진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깜돌이.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 깜돌양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어떤 내용이 있겠지요. 그냥 그대로 깜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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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들어가죠. 네, 깜돌님은 좀 이상하네요. 깜돌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집어넣으시고 이 원본과 이 동영상의 주인은 딱 오직 한 사람이죠. 직접 다 가지고 가셔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 때가 그렇지 사실은 이게 약간 길게 나왔지만 원본은 길지가 않아서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원래 카메라가 그래요. 핸드폰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점에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얼짱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하면 눈이 커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나, 둘, 셋.